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곧 개봉할 웹툰 원작 드라마 두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경이로운 선물 시즌2. 이건 뭐 말 안 해도 아실 만큼 유명한 명작이죠. 지난 시즌1에 큰 인기를 끌며 자연스레 시즌2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악귀들이 어떤 포스를 뿜어줄지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영우에서 선한 이미지를 뿜던 강기영이 필광이란 악귀를 연기하게 됐는데요. 피도 눈물도 없는 염력의 귀재 필광이 드라마로 어떻게 연출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즌2에 새롭게 등장한 카운터 윤기남, 아마 완벽한 개그캐로 그려질 것 같은데요. 이번엔 유독 연기 변신을 시도하는 배우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소문이의 절친 웅민과 주연이 웹툰 원작을 보면 시즌2에서 둘은 남몰래 뽀뽀까지 한 연인으로 그려지는데요. 과연 드라마에선 어떨지도 작은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하루빨리 우리 소문이가 멱살 캐리하며 정의 구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인데요. 마지막으로 경소 시즌2 공개일은 7월 29일로 TVN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9시 2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한번 즐겨보자고요. 둘째, 무빙. 드라마 무빙은 레전드 작가 강쿠이님의 웹툰의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여기선 봉석이란 남학생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로 처음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다가 조금씩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캐릭터죠. 그 밖에도 초재생 능력을 가진 희수, 초스피드와 파괴력을 가진 강훈이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반 친구들이며 같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죠. 드라마에선 봉석을 이정하, 희수를 고윤정, 강훈을 김도훈이 연기하게 됐는데요. 초능력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과 어른들 라인업이 정말 후덜덜하죠. 조인성과 한효주를 필두로 차태현, 류승범, 류승룡, 김성균, 김희원, 박희순과 양동근, 김신록 배우님까지 말 그대로 네임드들의 향연이라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건 뭐 안 보면 손해다 싶을 정도로 미친 캐스팅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아직 본편은 보지 못했지만 예고편을 보니 원작에 정말 충실한 드라마가 만들어졌구나 느껴졌는데요. 드라마 무빙은 8월 9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짜 7월 8월 거리타선 한